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만 일단 같이 교독하고 추후에 전체를 같이 읽으면서 말씀의 뜻을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함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본문 말씀으로 실로암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을 그냥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함축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 요한복음은 1장에 보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요한복음 군더더기가 없이 세례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리고는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시작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그리고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66권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접촉점입니다. 이 실로암에 대한 설교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실로암 찬양을 경망스럽게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실로암이 아주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삶과 접촉하는 접촉점이며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고 동시에 신구약을 통틀어 그 내러티브 속에 있는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복음에 부딪힐 수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게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자, 한번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고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본질은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우리의 실존을 이 실로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잠깐 한번 보세요. 수술도 하고 점도 빼고 뭐 화장을 한 네다섯 개 발라서 이렇게 아름답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이렇게 뭐 꾸미고 왔지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잘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함을 딱 내밀었더니 깜짝 놀랄 그런 직함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명절 끝나자마자부터 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 그게 팩트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주받은 자고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고 예수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진짜 born again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혈통이 아주 뛰어난 혈통에서 태어났어. 제사장 가문이야. 아이고 공부를 이빨 해가지고 석박사 따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위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고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사장 가문 얼마나 훌륭합니까? 왜 나는 저기서 못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이들이요 그 잘났다고 말하는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 핵심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우리 가문을 축복하셨어. 그런 자기의 잘못된 의와 가치와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 서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났다고 말하는 그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설교를 단 한 번도 가슴으로 받으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다들 훌륭하셔가지고 펜하고 노트 꺼내서 목사님이 어디 틀리나 그리고 막 적어 그리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입맛에 맞는 딱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만 어우 좋아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근데 자기 생각과 좀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하네 저분 왜 저렇게 말하셔? 이 복음을 내가 저주받은 자다. 이 저주에서 누구도 날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고 잘 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위대해도 그 끝은 지옥과 저주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의 삶이 저주일 수밖에 없는 이 삶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그 복음이 떨어질 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서 교만하고 훌륭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딱 듣고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스타일로 해야지.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말을 섞었어. 수많은 일반인 사람들은 말도 못 섞었는데 말도 섞고 논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칭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저주받은 그 본질적 존재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고 고침을 받고자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뜻하지 않는 저도요 뭐 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당화혈색소가 10위까지 올라가가지고 급성 당뇨가 와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면서 뭐 거의 뭐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저도 너무 순간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야. 간절해지는 거야. 전에는 주여 낫게 하옵소서. 나는 건강한 줄 알고 아픈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아파. 그래서 막 교만하게 안수할 때도 있고 회개하지만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단 거 먹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내가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이야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직면하거나 내 실존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자여 나를 깨닫는 그 순간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든 그 끝이 만약에 정말 영원한 지옥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는데 난 너 모른다, 그런 이야기 듣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 잘 보세요. 사복음서의 내러티브를 잘 보면 병자들이 계속해서 예수께 부르짖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저주받은 죄인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당대 종교 지도자들 못했고 왕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보고, 혈류병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별걸 다 해봤지만 이제는 고침을 못 받는구나, 죽어야 되겠다고 누워있는데 예수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더니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예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예수를 간절히 믿고 구해야 된다. 예수를 간절히 믿고 구해야 된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맹인을 보는 거예요. 교만함이 묻어나죠.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기적을 행하신 분의 제자, 수제자야. 120문도 500성도들이 있지만 나는 12명 스페셜리스트야. 그러면서 걷는데 교만해가, 주님, 제 맹인이네요. 그렇죠?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교만하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나 질병에 걸린 지체들이나 사업이 안 돼서 망한 지체들 향해서 이러지는 않아요? 아유, 어떻게 살았길래 저래?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누구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저런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안에 내재된 교만이 복음 앞에서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것은 나는 건강한 거야. 눈 뜨고 나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무의식 속에 교만이 있는 거죠. 자칭 의롭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무슨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한 조건을 가진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걸 말하니까 이상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그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그 대답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라는 현상을 보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현상을 보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 창조와 종말이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 죄값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순하게 맹인의 눈을 뜨는 일이겠어요?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작은 수술은 조무사 시키잖아요. 막 너무 비약했나? 그리고 또 막 아니 교수님들은 딱 뒷짐지고 있고 들어가서 레지던트 다 시키잖아요. 비유가 좀 유치해도 이해하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하시는 일에 맹인의 눈을 뜨는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맹인된 자를 우리 앞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맹인이 소경된 것은 바로 창세 때, 창세기 때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음이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가진 그 저주라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저주를 끊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라는 것을 통찰로 사복음서를 싸잡아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고 그 땅은 흙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게 존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위대한 삶을 살고 업적을 남겼어도 결국은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사를 살아온 모든 인류는 그 저주 속에 묶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저주받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자, 땅에서 취함을 입어서 존재론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업적을 이루고 뭔가 이루었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훌륭하게 땀을 흘리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했지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곳,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 복선을 밑에 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요, 땅에 침을 퇴뱉어. 아휴, 예수님도 침을 뱉으셔. 아휴, 그래서 길 가다 침 뱉는 사람 보면 주님도 저러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셨는데 당시에 침을 뱉는 행위는 유대 문화에서 아주 안 좋은 행위예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가 아니면 상대를 저주하는 의미가 있어요. 저주받은. 그리고 넌 저주받은 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안 그래, 웃으신 분들만 그랬구나. 좀 아랫동네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그러면서 퇴퇴퇴퇴 너도 난 끝이야. 에이, 나쁜 놈, 더러운 놈, 퇴.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저주받은 땅에다가 뱉으신 거예요, 뱉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저주하는 행위인데 땅이 뭐예요? 저주받은 곳에 저주하는 행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 퇴, 저주받은 행위를 하시고 그것을 짓이겼어. 뭐예요? 저주, 그 자체예요. 그냥 저주 그 자체예요. 그것을 어디다 발라요? 눈에 발랐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뭐한들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경의 눈에 발려진 그 소경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불순종이 시작됐고 그 불순종으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놀라운 메시지예요. 즉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일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갑자기 이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소위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정치와 힘이 생긴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루디아로부터. 그러나 그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권력과 재물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생기면 이상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치하다고 여기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신에 기대서 살아가는 이런 말하면 너무 좀 큽니다. 기생충 같은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정말 실존한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교회에 아니 모든 종교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 부탁을 했을 거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도 뭐예요? 모이지 말래.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잘난 분들 보세요.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이 신이 되어 있고 신이 어딨어?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자연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지금 기적 앞에서도 그들이 자기 이성과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가 저주받지 않은 축복받은 자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들에 의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저주받은 자고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선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땅에 저주하는 행위인 침과 함께 이겨져서 발라진 존재, 그게 나구나, 그게 우리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행해지느냐? 철저하게 저주받은 것을 인정하고 나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높아질수록 겸손해지고 가진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실존하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이 실로암의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실로암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디 갔어요? 둘째로 그런 우리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이렇게 진리교가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걸 안다면 이제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요, 침과 흙으로 이겨진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이라는 샘이 그 우물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주순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성주순례 가면 그 물을 떠온대. 그리고 막 그 물을 마시고 막 눈에 바르면서 눈이 좋아진 것 같아, 시력이 좋아진 것 같아. 그게 다 비성경적이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주 무식하고 이거 설교 나가서는 또 이거 했던 분들이 또 욕하겠네. 근데 뭐 사실인데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라는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연못에 있는 그 물 자체가 실로암이 뭐다? 따라합시다. 실로암은 예수님이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냄을 받았다. 즉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의 뜻을 주님이 아셨어요. 실로암이란 우물, 그 실로암이라는 의미, 보냄을 받았다. 그 의미, 단어 속에 있는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주님이 그 이름의 우물의 이름의 그 의미를 아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는 거냐면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와야 된다. 왜? 내가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나에게 와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실로암이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나에게 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소경이 그 눈이 떠짐과 같이 자유와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일.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게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온 게 나다. 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삶, 진짜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아는 자들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저주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어떠한 상황 속에? 그래서 전쟁 통해서도, 패스트의 그 전염병 상황에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 예배와 교회는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에게로 가는 살, 그 인생만이 진정한 인생이요 축복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보냄을 받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코로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3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별로 이제 반응도 안 해. 알죠? 제가 뭐 모레 갔더니 세상에 아 교회도 밥 먹어도 되겠더만 보니까 식당에 밥 좀 먹어보려고 갔다가 제가 기겁하고 그냥 나왔어. 안 먹길 잘했죠? 예, 네. 엄청 먹고 계셔가지고 그냥 지금 뭐 3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유럽과 지금 유럽 선교사님들 접으러 오라고 막 그래요. 저 독일에서 강의 좀 해달라 오라고. 여긴 위드 코로나예요. 막 그러면서 그냥 예, 네. 그렇게 돼요? 근데 보세요. 가뜩이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짐까지 이제 얹어져서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종말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유 지금 우리 그 누구예요? 그 아, 이름 또 갑자기 애기들 얼마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 우리 노아도 못 봤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막 근데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이쁜 애가 커서 그렇게 속세기일 줄 누가 알았어? 그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고 내 새끼 막 쭉쭉 빨고 그냥 아우 막 아빠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놈의 새끼 이거 어찌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막. 인생이에요. 계속 짊어지는 거야. 그놈 만났더니 그놈이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고 했는데 별은 무슨 더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 제2, 제3, 제4의 코로나, 19, 20, 별거 계속 짊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고통과 아픔의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 휴머니즘을 구현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여러분, 복지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지정책 하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 짐 빚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좋은 걸 한다고 하지만 그 좋은 것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반대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또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쌩쌩해.
권사님들이나 쭈글쭈글 할머니들 보면 아우 너도 그렇게 돼. 우리는 다 늙고 어느 순간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끝은 뭐다? 우울이다. 우울이에요. 저는 나이 들수록 막 주름살 생길수록 병 들수록 막 기쁜 사람 봤어요? 슬픔이고 후회고 탄식이에요. 그 인생의 끝은 우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은요 정말 절망과 후회가 가득한 삶이 노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노년의 인생 속에서 남는 거는요 후회와 아쉬움과 고통과 눈물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면 예수에게로 가면 늙었어. 그래 늙었어. 또 병 무슨 병이 있대. 병이 들었어. 뭐 암이래. 근데요 우리가 정말 실로암에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 소망이 생겨요. 천국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현상은 쭈글쭈글하고 거울 보기 싫고 아파서 컬럭컬럭하고 막 피를 토할지 모르지만 겸하여 정말 실로암으로 간 인생은요 보냄을 받은 예수에게로 간 인생은 이제 내가 지금 잠깐 고통스럽지만 이 문을 통과하면 누구와 더 가까워진 거? 예수와 천국과 더 가까워진 거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하나 얹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누구와 더 가까워지는 거?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우울과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알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는 기대가 밀려오는 참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왜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해? 자는 거야. 아, 저도 잠 잤으면 좋겠어.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평생 자는 거야. 죽음이 너무 좋은 거래. 봐봐, 표정 안 좋잖아요. 죽음이 너무 좋은 거래. 왜?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인생은 누구도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임을 알고 눈 뜨고 싶고 그 간절함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던 것처럼 예수에게로 가면 실로암이 예수인데 예수에게로 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저주,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그 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저주에 그 이겨진 흙을 바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 예배 속에 없는 여러분들. 아, 그분들은 못 듣겠구나. 어디에 계시냐라는. 그래도 TV 앞에 있고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드리다 보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느끼죠? 점점 이렇게 점점 소외돼.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거.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실로암으로 가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주순례 가서 물 떠오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실로암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저주받은 자임을 알고 당연히 그 사슬을 끊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끊고 예수에게로 실로암 예수에게로 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신앙은 개인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안내 방송 나올 때마다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그게 뭐냐면 비상 상황이 돼서 이제 그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먼저 쓰고 노약자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씌워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이가 우리 할머니 먼저 씌워줘야지. 그렇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세상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선한 거. 여러분 인간이 말하고 세상이 말한 것 중에 선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것 자체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요?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하는 구제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예요. 근데 여러분 구제하면서 어때요? 써놓고 다니잖아. 나 구제했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그 선 자체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인간도 저주받고. 근데 자기 먼저 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디비주얼한 종교가 기독교고 그리고 상당히 이기적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인생은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저주의 사슬을 끊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른 채 그래서 13절 이후에 바리새인부터 쭉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이따 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직 예수를 모르고 저주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노년의 때에 남는 건 후회와 우울밖에 없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실로암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과 이렇게 편이 갈라져요. 이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이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을 두 무리로 나눈다고 그러죠. 하나는 양의 무리, 하나는 염소의 무리. 다 같은 비유예요.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나눠지는 게 결국 어떻게 나눠져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까지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나 뭐 정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도 부탁을 하고 정말 내가 신앙이 있다면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중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딱 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을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이렇게 눈이 떴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보세요.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이랬다 저랬다 보여지는 현상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계속.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지금 이 눈뜬 사건을 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시선을 옮기고 있죠. 우리가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맹인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적은 기적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면서 가짜로 맹인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되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다 안다 맹인 맞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부모가 이렇게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봐서 직접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게 세상인 거예요. 교회 나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무서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24절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보세요. 역설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졌다는 거야.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이 맹인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가 죄인지 아니지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이론과 학문,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이 와서 절 부르셨습니까? 절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깨달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수였어.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도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도요, 잘 가르칠 수 있고 아주 그냥 성경 막 똑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요, 자기 희생과 헌신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못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설교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목회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뭐 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래요? 네가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못도 했고 못도 했다고? 나 넌 몰라. 엘리제 사장이라는 거야. 나 넌 몰라. 몰라. 이 소경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어요. 저주받은 자기의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구약에도요, 죽은 자 살렸어요. 엘리야가, 그렇죠? 죽은 자 살렸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수많은 병자들 치유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소경이 눈뜬 사건은 이 사건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 최초의 사건.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최초의 맹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실은 소경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이 말씀 수면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구약에는 불완전한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시대에도 불완전한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내가 최초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 모든 저주를 끄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경험한 거죠. 저도 인격적인 예수를 딱 만났기 때문에 제 꿈, 제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는 실제니까, 실제니까. 그리고 정말 그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에 쫄지 않잖아요. 27절 볼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25절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분이 내게 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물어봐.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놔야 돼. 듣지를 않아요. 단 한 번도 설교 말씀을 가슴으로, 단 한 번도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한 곡도 진실되게 못 올려드리고, 왜 들어오면 틀려. 오늘은 또 왜 내가 싫어하는 곡 이렇게 빠른 찬양을 해. 아이고, 대회밴드 이렇게 경망스러워.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 농구 메이저리그 뭐 하면 이야 응원하는데, 그 썩어질 것도 슛 넣으면 와 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함성이라고 제가 예전에 예배 사역할 때 외쳤단 말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외치는 함성이란 말이에요. 우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 무슨 곡이 나오고 드럼이 어떻게 치든 무슨 엇박자를 치든 뭘 하든 막 웅웅나 하면서 찬양해야죠.
작곡도 못하면서 곡을 평가하고 있어 말이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너 왜 듣지 않아? 복음의 실자가 된 메신저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너 왜 듣지 않니? 내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 왜 안 들어? 근데 또 듣고 싶다고 말해. 아, 진리를 또 얘기해. 설교를 또 해. 근데 또 안 들어. 계속 들어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 27절은요. 야, 이 소경이요. 여러분 소경은 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소경은 여러분 어디 가든 천대받아요. 죄인으로서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소경은요. 감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죄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가. 근데 이 소경이 이 당대의 기득권 세력을 지금 비꼬아. 아유 놀려. 나는 너무 통쾌해. 보세요.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 예수님 제자 되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안 돼? 뭐하러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2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완전히 율법에 묶여있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걸 우리가 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난 몰라. 이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 나사렛 촌놈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난 인정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비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눈 떴는데 이상하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했다.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소 잡고 닭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해도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별짓을 다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거 고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거 아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떠졌다. 떠졌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무슨 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지금 너 따위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는 그 소경을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죠. 뭘 쫓아내버린 거예요? 구원을 쫓아내버린 거죠. 뭘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정말 저주에서 끊김을 당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결국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그저 사도행전 1장에서 귀결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진짜 저주의 사실이 끊어진 자들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못 보는, 눈을 감긴 상태에서도 예수임을 믿고 실로암으로 갔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자들, 그들을 실로암으로 보내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짐을 짊어지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 속에서 나는 저주받았나?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겸손해져서 아 나는 저주받은 자야,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에게로 가야지만 돼. 그 신앙을 분명히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서 그 예수에게로 달려가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우리,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보세요. 다른 교회 이러면 다 따라 불러주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해. 오 올무가 끊어졌네. 일 안 해. 반주도 안 나와 우리 교회는. 막 아주 그냥 너 혼자 해라 이거죠. 딴 데 부흥회 가서 집에 와서 잘 따라와 주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어떻게 받쳐줄까 막 이러는데 해라 해. 그래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그냥 망령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신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자들, 또 교회를 아예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도 우리가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산 증인이 돼서 그들을 실로암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지금 구역장 대학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돼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실로암으로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자. 우리는 일어나서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실로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실로암으로 갈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갈 수 있다? 내가 저주받은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로암으로 걸어가 눈이 떠지는 구원을 받고 삶의 끝이 축제가 되고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고 노년에 몸이 힘들고 뜻하지 않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인생의 끝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졌구나, 천국과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본향, 영원히 거해야 될 그곳으로 난 이제 곧 가리라, 그러면서 임종 전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면 그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습니다. 화려하고 능력있고 잘난 것 같지만 나의 본질은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며 거기에 침뱉침을 당한 그냥 저주 그 자체인데 그건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옆에서 기웃기웃만 거렸지 당신에게로 달려가지 않았군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그 소경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은 말씀에 의지하여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내 신앙 되겠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든, 시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든, 미디어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저주받은 자에게 예수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갔어! 그 저주를 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내가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나 아직 저주에 묶여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실로암으로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수부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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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하나님 아집과 우리의 하나님 불순종과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흠없이 고결하고 순결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눈앞에 있어도, 말씀이 눈앞에서 선포돼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시고 생명의 사역들을 주셨어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 뜨고도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저주를 끊으실 수 있는 분, 오직 보냄받아 오신 분, 실로암이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예수에게로 달려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흘려보내며 그들을 실로암으로 보내는 참 제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십일조 하나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주여, 이는 예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저주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살리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생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길 원합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예수에게로 걸어들어가 경험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와보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활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어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보다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과학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여론과 대중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당대 감히 말도 섞을 수 없는 바리새인을 비꼬면서 그 당대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들을 조롱하면서까지도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없는 것임을 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종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진리 속에 깨달았사오니 그래, 우리가 저주받은 자구나.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 저주에서 누구도 건질 수 없다. 예수밖에 없다. 실로함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종과 우리 성도들 오직 실로함으로 예수님에게로 걸어가 진정한 저주를 끊고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노년이 올수록 심장이 뛰고 불치병의 진단을 받아도 심장이 뛰며 이제 이 육신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짜들 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과 삶이 있다면 이제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보낼 수 있는 참 전도자들,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가 펼쳐질 텐데 환경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세우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 말씀이 활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직업과 그 삶의 스펙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내가 너를 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시면서 위로받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상급이다,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아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과 존귀를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종과 함께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